오늘도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경북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0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 지역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후쯤이면 전북 남부와 경남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20에서 50mm, 전남과 전북 남부, 경남 지역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부지방과 제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0도, 춘천 30도, 전주 29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21도, 광주도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18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2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